있고요. 차벌하는 거 너무 재밌다. 야, 디스커리포. 어? 야, 너랑 진짜 어울린다 이거. 이게 제가 제일 마, 이게 제일 좋아하는 창이네요. 파이브가 나왔거든. 파이브가 네. 나왔는데 몇 년 안 됐는데? 파이브보다 얘가 나. 이게 훨씬 예뻐. 아, 실내도 딱 이쁜데? 실내도 이거? 아, 이거 좋아. 이 차 좋아. 이 차 좋아, 이거, 이거. 이 차는. 얘 이거 얼마인가요? 예? 뭐,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4천에 주세요. 난 나 같으면 너 이거 너무 어울리는데? 나 흥분했나 봐. 근데 나는 얘가 안 살 차는 안 봤으면 좋겠어. 왜냐 살 수도 있지. 5,560. 왜냐면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진짜로 살 수 있는 등급 차가 보게 되면은 실망해. 그리고 집에 가서 이것만 생각하다가 끝에 보면 더 골치 아파. 그러면 머리숱이 더 빠져. 야,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네가 계획했던 금액보다 더 업해서 근데 사는 게 맞다고 봐. 야, 너 이 형 주식 망했지. 이 형은 말 들으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나는 아, 하나만 얘기. 근데 사장님이 와주세요. 아니, 사장님이 돈도 안 떨어진대요, 이거. 아, 돈 많이 안 떨어진대. 야, 돈 떨어진다고 하고 파냐? 아니, 네, 사장님. 이 친구가 사실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치도 좀 크고 그러니까는 SUV를 이제 사고 싶어요. 하지만 사실은 알잖아요. 이 자동차는 얘한테는 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지. 안 그래. 아니, 사장님. 한 달에 술 한 두세 번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술 한 두세 번 그냥 안 먹어서. 이거 한 3천 넣고요. 36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한 3,40이면. 절로 좀 가봐. 왜 그래, 야. 형. 갑자기 질러. 아, 질러. 이거 키 한 번, 키 없어요, 키. 야, 그냥 첫눈에 들어오는 거 사는 얘. 갑자기 첫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얘 얼굴이 그냥 피네. 지금 얘네들 하고 나 못 갈 것 같아. 깨끗한데 2015년. 야, 이 가격이면 카니발 신형이랑 비슷한 가격인데? 와, 새 거네. 야, 새차 냄새 나는데요? 새 차 같아. 네. 아, 열어본다. 아니, 이 차 그냥 본 거고 딴 차도 가야지. 에이, 일단 그냥 너무 좋다. 이 정도 사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깨끗하네. 와, 깨끗하네. 야, 깨끗하다. 뭐 깨끗하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깨끗한 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물총수 한 번 하면 깨끗한데. 자, 봐봐, 형. 자, 타이어 봐요. 아, 타이어 갈아야 되겠다. 갈아야겠죠. 동전 100원짜리 넣어서 3분의 1 이하면. 아, 맞아. 무조건 딱 거기에도 갈아야 돼. 무조건 갈아야 돼. 저것도 뭐 멋있는 것 같아. 네, 저게 RX. 저게 이 자동차보다 만 배나. 그래요? 저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 근데 출력이 딸린다 이거. 그래요? 이거 하이브리드라. 네. 근데 하이브리드 좋아요 저. 근데 내 말 들어봐. 출력은 딸리지만 이 자동차야말로 네가 기름만 집어넣고 오일 체인지만 하면은 안 고장나. 100년 살 수 있어. 아, 진짜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비쌀 거야. 이거 얼마죠? 예? 야, 5,030이야. 난 이거 사. 나 같으면 이거 사. 5,030. 한 번 문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 이거 아래 구경 한번 가능해요? 아니, 보고 싶은데. 야, 호철이 기분 좋겠다, 오늘. 이 차는 내가 뭐. 이거 아직 안 샀는데 제가 산 것 같아요. 그지? 어머, 내 차갑다. 어머. 야, 키도 이쁘네. 아, 그냥 타봐. 야, 일단 강추다, 강추. 5,030. 아, 왜 이렇게 나도 좁지, 이거? 잠깐만요. 아, 좀 좁네. 좀 좁아. 아, 이게 타기가 좀. 차가 좁은 게 아니라 네가 크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잠깐만, 비켜봐. 차가 좁다고? 잠깐만. 이건 정말. 이게 너무 멀어요, 저거에서. 먼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야지. 그러니까 이게 당기면 내가 좁아요. 당기면 내가 좁고. 맞추면은 이 운전이. 근데 이 운전할 때 이거는 운전할 때 시작할 때만은 쓰지. 저 항상 혼지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딱딱딱 꺼내는 거 되게 안 좋아. 아, 그래요? 어, 미션에. 이거 노래 부를 때, 박자 맞출 때 이거. 야, 근데 이거 무슨? 얘는 안 돼, 안 돼. 얘는 무슨 노래 부를 때 박자 맞출 때가 없다고. 얘 노래 부를 때 박자 맞출. 아, 이건 좀 작다. 되게 커 보이는데. 에스컬레이더 어떠니? 이거. 저 에스컬레이더 사장님 저거 얼마죠? 작다. 이거 얼마?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차가 이 차거든요. 6,050만 원.
야! 야, 호철아! 호철아! 네! 이거 에스컬레이드! 너무 커요! 6,050이야, 6,050. 잠깐만, 1,000만 원만 더 주면 돼요, 여기서? 어, 여기서 1,000만 원만 더 주면 되더라고요? 저 근데 시작이 약간 2,000만 원에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6,000만 원까지 왔어요? 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차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 이거 어때? 형님 안 구부러도 돼요. 안 구부러지. 안 구부러도 돼요. 안 구부러도 돼요. 야 이 또 두드리는 게 없네 이거. 아, 이게 아니, 이 두드리는 게 없네 이거. 야. 어 6,050이면 형 내가 그랬지 싸다고 사는 거 아니라고. 아니 잘 얘기해가지고. 형 싸게 주고 산 다음에 기름값 감당할 수 있어 제가 기름? 아 많이 안 다니면 되지. 보험도 더 세고 많이 안 다니면 어디 있어 그럼 차를 왜 사? 이거는요 다 좋은데 좀 내릴 때 부담스러워요. 남들이 아, 좀 난 안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다 나보는 것 같아요. 앞에 네. 볼 있으니까 제 원래 드림카가 저기 있어요. X90 아시죠? 잘 원래 드림카예요. 나도 뭐 아, 네. 좋아? 좋은 차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게 90이에요? 아, 저 뒤에 거 같아. 좀 작아 보이는데 얘는? 아, 이거 아니고 저쪽 거. 어, 여기 냄새. 여기 있네. 90. 어, 90이구나. 상쾌하네. 한번 타봐도 돼요? 네, 앉아보세요. 짱이요? 아, 예, 기가 막혀요. 아, 새 타요, 새 타요. 차가 나 아까 그 차도 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매, 어? 안, 앉는 감, 감 뭐라 그러지? 새 차잖아. 좋아? 아, 거, 이건 거의 거의 새 차야. 진짜 쏙 앉자마자 너무 좋은데 이 센터핏이야 그럽니까? 그래? 어. 거기가 디자인이 내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다. 아 정말 제 마음에 들려면 어떤 차를 사야 되는 거야? 람보르기니 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와. 왜? 야 진짜 넓어요 뒤에. 넓은 뭐에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센터펫이야. 안전 벨트라는 걸 부부가 처음 만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 네 마음에 안 드는데. 큰일 났다. 2,000에서 시작해서 7,000까지 왔어 지금. 야 이게 있네 이거. 이쁘잖아요. 이거 뭐야 이 검은색이 이쁘다. 야, 좋다. 검은색이 이쁘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처음에 탈 때 이거. 뭐가 얼굴, 어. 얼굴 안 접어도 되는 거. 얘가 여자친구 없는 이유가 있네. 모든 게 이유가 있어 인생 살아가면서. 그치? 이거 보면 뭐하니 센터페시아가 마음에 안 들거든. 여자도 본다면 아 나는 너 이쪽 머리카락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너. 어 뭔지 콧구멍 한쪽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넌 그냥 가. 이럴 것 같아 너. 아니요 아니요. 아, 안, 안 따져? 네. 근데 이건 다 좋은데 타이어는 갈아야 돼. 아, 그래. 타이어 전문. 이제 꿈나라에서 네. 벗어나서 진짜 현실로 가서 네가 진짜로 네.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를 보러 가자. 네. 1층으로 가보자, 1층으로. 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근데 X90 너무 좋아요. 근데 센터페시아가 싫다며, 형. 좋은 뭐해, 센터페시아가 싫은데. 쟤 좀 어떻게 해, 형. 그러니까 어떻게 쟤 저런데 장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왜? 어 드림카 드림카 어 드림카 드림카 뭐야 뭐야 왜 드림카야 바뀌어 맨날. 야 얘도 체씨가 마음에 안 들걸? 아 드림카 이거 6예요 4예요 5예요 어 자세한 설명 앞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요? 어. 네 5야 5야 아 나 6예요. 네. 호철이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이것도 비싸고 큰일 났다 이거. 어 네 선생님 이것도 비싸. 근데 이걸 보고 있다. 야 지금 7천만 원이야. 근데 새 차네. 왜 이렇게 싸지? 형님 기아봉 보세요 기아봉. 크리스탈 크리스탈. 유철아 네가 여태껏 보고 싶었던 차 여기 있는데 요거에 가격 60%가 더 싸. 아 60%가 싸요? 쟤는 죄송합니다. 3천만 원. 어, 어디 어디 3천만 어디? 야, 괜찮다 이거. 3천만 어디? 야 드디어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왔다. 딱 네가 살 수 있는 나왔어. 차가 나왔네. 야 공간감은 최고입니다 진짜 공간감. 어? 네가 탔을 때 편하지? 너무 편해요. 네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걸 사야 돼. 시동 걸어봐도 돼요 사장님? 어 네 들어보시죠. 8만 키로
소리가 안 좋다. 엔진 소리가 안 좋아. 괜찮은데? 야, 호철아, 디자인이 네. 이게 더 예쁘지 않니? 제가 말한 아까 그거 아니에요? 렉턴? 아, 렉턴. 나는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더라고. 야, 이거 엠보싱도 있네요. 포맨틱이야 이거. 야, 헤리티지다. 야, 헤리티지. 헤리티지가 뭐예요? 아주 헤리티지 등급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아, 근데 나는 저게 더 8세대 이거보단 더 준영. 야, 이거 좀 안에가 좀 옛날 차 애국성 이런 걸 더 따지니까 그지. 8세대가 이거보단 근데 29,000밖에 안 뛰었어. 그리고 2,900만 원. 2,900이야. 2,900이라고요? 2,990. 근데 여기서 좀 빼주실 거야. 시동을 한번 켜봐. 시동 켜봐도 돼요, 사장님? 네. 엔진 소리 들어봐야지. 이거 29,000밖에 안 뛰었어. 디젤. 엔진 소리는 이게 훨씬. 엔진 소리는 이게 낫다. 이게 낫지. 나 이 차 다니는 거 보고서 너무 예쁘더라고. 차 디자인 잘 만들었어. 네. 제가 그 종이컵 있나요, 종이컵? 뭐라고 종이컵?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디젤의 고유의 툭툭툭 치는 게 있는데 이게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요, 이게.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이 정도. 물 떨어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어떤 건 바바바 튀어오르더라고요, 여기로. 바바바 튀어 안 튀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게. 근데 엔진 소리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근데 이게 맞아요? 만든 거예요? 네. 이거 끄자.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끄자 이제 끄자. 이거 한번 해보고 있네. 이게 마우라야 되고. 야, 우리 알지? 엄청 진상인 거. 우리 아니 내가 그거 봤어. 차 박사님이 이거 하시는 거 봤어. 카이스트 출신. 이자동 씨는 되게 새 차잖아. 새 차에다가는 그렇게 해도 안 그거 이유가 없네. 이유가 없는데 10만. 그렇죠. 그러면 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이게 좀 습기가 묻어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그래요? 습기 같은 거는 자동차를 네가 오랫동안 안 하고 키자마자는 거기서 물이 떨어질 거야. 습기 나올 거고. 그건 진짜 오래된 차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네 가격선에서 너한테 제일 맞는 건 얘야. 어떤 거? 뭔데? 소렌토. 2,300만 원. 네가 생각했을 땐 가격선이 딱 여기 있어. 이게 몇 년식이에요? 18. 18년 3월. 2,300만 원? 6만 키로 뛰었는데. 내가 볼 땐 이거보다는 한 600 더 주고 저게 나. 사이즈가 있잖아.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 차를 하려면 8리터가 안 돼. 8리터 몇 키로 탔다고 그러지? 8만. 그거 많이 탔구나. 어때, 사이즈가 어때? 사이즈 이쪽 괜찮아요. 괜찮아? 배기 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렉턴 추천. 엔진하고 그게 렉턴이 낫지. 네, 저 가격 대비해서 저게 낫지. 예쁘잖아. 네. 디자인이. 뭐 예쁘진 않지만. 근데 이거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오면 중고차 살 때 좀 체크해야 될 그런 팁 있나요, 혹시? 몇 가지 팁이 있으세요. 네. 그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제조사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체 일반 보증이 3년에 6만 키로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요. 이제 엔진 미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5년에 10만 키로입니다. 근데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런 차체 일반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이 아무래도 구매하시고 추후에도 좀 안심하시고 집에 가서 네가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 그래 이거 보장된대로 보증 기간이 있기 때문에 AS가 다 되는구나. 큰 돈 자체는 안 든다. 그렇지. 또 더 있죠. 이제 중고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그 중고차는 이제 허가 받은 인증 받은 업체에서 나오는 그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시고요. 딱 만약에 금액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 의심부터 하신 다음에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봐봐 형, 들었지? 금액이 저렴하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싸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똑같은 뭐 등급의 차량이다 하더라도 어떤 옵션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천차만별적으로 이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차량이 있더라도 어떤 차량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옵션도. 이건 썬루프가 없네요, 맞네. 야, 근데 썬루프는 정말 필요 없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진짜. 나도 안 쓰긴 해. 살면서 그거 하고 싶었어요. 뒤 뭐? 누워가지고 산에 딱 대놓고
한 번에 누워서 별 보는 거. 하다가 새 새끼 가다가 똥 한 번 딱 싸면 벌레 들어오지 모기 때문에 안 열고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안 열고 안 열고. 형 얘는 안 얘는 하고 싶은 거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버스가 최고인데? 버스가 최고인데? 야 그냥 이렇게 열어서 이쪽 창문 열어서 이쪽 하늘 보면 되잖아. 누워서 있잖아요. 누워서 좀 이렇게 잔잔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야 그냥 트럭을 사. Sorry Sorry Nine 나나나 이런 거 틀어놓고. 그래 트럭. 네가 이 차를 좋아해? 사실 이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 나온 거 있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 나온 거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뻐요. 진짜 봐보세요. 사장님. 야 잠깐만. 진짜 블랙 에디션 해가지고. 하지만 새 차는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4,300이야. 그냥 4,400으로 생각해. 할인 안 해줄까요 할인? 아이, 할인 안 해줄까요 할인? 아이. 요새 안 해. 요새는 칩 때문에. 그러면은 봐봐. 너는 요 얼굴 조금 페이스리프트 된다고 그래서 1,500만 원을 더 내고 싶어? 요 페이스리프트 때문에 1,500만 원을 내고 싶어? 아니면 넌 그냥 이거 타는 게 나아? 사장님 이쁘죠? 블랙 에디션 알죠? 이번에 나온 거. 사장님 이쁘죠? 블랙 에디션 알죠? 이번에 나온 거. 되게 이쁘죠? 그래서 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비싸잖아. 쌍 이제 정신 차렸네 이렇게. 쌍 이제 정신 차렸다. 새 거 사. 왜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형님 말씀대로 1,500 적으면 이거죠. 와 완전 진상이네. 진상이야. 우리한테까지 진상이야. 왜 여기 끌고 온 거야? 네 차 살라고 임마 형이 필리핀에서 왔어. 7,000원짜리 100만 사주면서 지금. 어? 야 호철아 이거를 타다가 얘를 중고차를 사면 난 네 나이 때 중고차 되게 많이 샀어. 네. 나도. 왜냐면 중고차를 사면 팔 때 부담이 없어. 예, 감가가 적게 되니까. 이미 돼 있는 거 사니까. 아, 괜찮은데. 야, 실용성으로는 참 괜찮은데. 호철아. 네. 네가 지금 내가 볼 때 슬슬 이제 짜증이 나거든. 제가요? 슬슬 이제 짜증이 나거든. 제가요? 제가요? 어. 네가 이 차를 좋아? 안 좋아? 그러면 그 전에 트렁크 한번 볼게 이거. 트렁크 한번 볼게 이거. 내가 봤는데 넓어. 무조건 마켓. 트렁크 마켓 중요하거든요. 일로 와봐. 그리고 이거. 사장님 혹시 이거 렌트 이력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그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이게? 그거까지 감안한 금액으로 다 측정. 그렇지. 좀 더 감안하시면 안 돼요? 좀 더 감안하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내 생각에 너 이거 쌍보다 쌍욕할 것 같아. 야 일로 와봐 뒤. 네. 그래 이건 너무 작더라고요 이거는. 세븐. 야 이 차가 네. 예뻐. 지금 기다려. 아, 야, 이거. 와, 이건 누가 만들어놨네. 산태기를.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누워도 돼요? 야, 봐봐. 이게 적재 하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넌 안 된대. 자, 봐봐. 전 안 돼요. 이거 아니 이거 뺄 수 있어. 이거 뺄 수 있고 이거 봐봐. 뺄 수 이거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근데 아 저는 이게 돼요, 이거. 이거 뺄 수 있어. 아, 이러면 허리 부러져요. 아니, 눕진 않을 거 아니야. 누울 건데요. 의자 앞으로 아유, 뭐 이렇게 까다롭니? 왜요? 아유, 아니 차 사는데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야? 그냥 침대를 사 있어. 아니 이 뒤에 아니 이 뒤에 모든 모습 사신 거 뭐라 그래? 아니 아니 이것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야 그냥 중요해요. 버스 타면은 거기 선루프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면 이거 열리는 거. 진상매. 너 여기서 사냐 여기서 사님 차리고? 야 근데 진짜로 가격 대비 가격 대비는 진짜 좋다. 진짜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가격 대비는. 진짜 좋아. 그렇지. 이거 너한테는 어울려. 근데 팔 때는 아마 아, 좀 그렇겠지.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서 팔 때는 제가 짱이야. 네. 근데 저거 너무 네. 많이 타가지고. 아, 그러면... 저거 한 번 더 보면 안 돼 그럼? 아니 뭐? 저거 한 번 더 보면 안 돼. 봐봐. 네. 아 정말. 이거를 와, 이거 세일즈도 못 하겠네요. 네? 내가 잠깐 해보니까 못 할 짓이야. 아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를. 2열, 3열. 아, 이렇게. 오! 자동, 혜민, 자, 혜민! 여기는 전대 자동이에요, 의자가. 뭐래? 이 차는 더 좋은 뭐래? 차야! 2열. 호철아, 이 차는 더 좋은 차야. 저 차보다 급이 오른 차야. 와, 형님! 8만 킬로잖아. 8만 킬로. 딱 누울 수 있잖아요, 딱. 이 차는 더 좋은 차라니까, 저 차보다. 그럼, 근데 아까 저것도 봐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딱 현장에서 딱 왔어요. 힘들어. 아, 미세. 아니, 너무 힘들어. 아, 이러고 이제 가방 입었어요. 가방 못 벗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는 거야. 아, 이렇게 하고 싶은 거구나. 좋다. 야, 근데 너 사극을 몇 년 동안 하는 건 아니잖아. 사극 기껏해야 몇 개월, 몇 개월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캠핑. 호철아. 호철아, 네. 이 차도 그렇게 돼. 이거 썰루프 있어요, 형님.
아, 선루프 있어? 선루프 있어요.